다할것같아서.이게맨처음에는진짜보스턴백으로이렇게만들려고했었는데,클래식한느낌을많이보일수있도록할수있었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해서,저는뭔가더브라운이나좀그레이가섞인걸로 약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매트 그린이 있으면 좋긴 한데, 매트 그린은 어디 쪽 부분에 약간 입혀야 될지, 이것도 뭔가 시안적인 부분도 받고 싶고. 그럼 약간 요거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포인트 컬러로 약간 네. 사용되는 부분만 포인트 살짝 컬러 부분을 이제 매트 그린으로 하면 어떨까? 뭐, 그레이 브라운이 전체적인 컬러라면은, 뭐, 매트 그린으로 약간 포인트 하나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럼 소재는 어쨌든 가죽을 원하시는. 가죽류로 해서, 그게 또 어떤 가죽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재질, 시안들을 조금 더 찾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줄 이렇게 꼽고, 이렇게 보스턴 팩처럼 되는, 뭐, 크로스백도 요런 되고, 부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체인 다른 그런 부분. 부분에도 약간 매트 그린으로 해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스카프로 조금 묶으면 더 이쁠 것 같아서. 이거는 되게 좀 화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꽃무늬나 화려하게 아니면은 브라운이 일단 전체적 톤 색깔하고, 그다음에 뭐 연무늬 여기는 그레이로 바꾸고, 주머니가 이쪽에 일단 놔뒀어요. 사이드에 주신 소스들 가지고 디벨롭해서 보여드리고, 네. 그러면 브로치는 뭐 문구를 넣기도 하고요. 네, 뭐. 아니면 뭐 그냥 이런 거로도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그림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 브로치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림이 하나만 더 그려진 줄, 그두 개로 디자인 만들어서 디벨롭해서 보여드릴게요. 저 커피 좋아해서. 뭔가 색상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는 그린, 하나는 뭐 이런 걸로. 하나는 그림이고요. 네. 왜 만들었는지? 네, 왜이 품목 하고 싶으신지, 어떤 품목 정하셨고, 왜 하고 싶은지. 보스턴 백을 좋아하는 가방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미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저를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 많이 들고 다닐게요. 배지는요, 배지는 아미분들을 생각해서 한 겁니다. 뭐, 어떻게 얘기해? 배지는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뭐, 제가 자주 뭐 그리는, 뭐 그런 그림이랑 같이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귀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일단은, 저는 일단 타입 6 이거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얘가 네, 괜찮으세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얘가 이제 포인트 컬러를 세 가지를 주게 되면 네. 사실 너무 많은 컬러를 네, 썼을 수 맞아요. 있어서 저희가 맞아요.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컬러를 이제 브라운 메인에 그린으로 포인트를 주고 네.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안감에 약간 컬러를 그러면 그레이로 넣어보는 것도 그러면 사실 네. 원하시는 진행 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톤에다가 톤앤 매너는 너무 확실하고요. 지금 이걸로 너무 가고 싶고. 그리고 약간 여기에서 디테일 자체를 이런 포켓 주머니 같은 거를 그냥 여기 하나 집어넣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에다가 이거 말고 첫 번째 이런 거? 짧은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저는 완성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진짜 제가 원한 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딱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 무늬가 조금 더 약간 안 꽉꽉 안 채웠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여백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묶었을 때도 약간 그 포인트의 그 디자인만 볼 수 있게끔 너무 지금 묶으면은 여백은 없고 약간 너무 이 모양들만 꽉 차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스카프 멜 때는 초록색이 없고 네, 네. 꽃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레드나 화이트, 레드 화이트로 네. 꾸며, 아, 네, 좀 꾸밀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예 정말 민자 타입의 가방. 아니면 사실은 많이 사용하신 이런 사피아노 재질의. 사피아노랑. 네.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사피아노는 어차피 재질이 확고하니까 이걸로 이게 어울리는지만 한 번만 볼게요. 45? 45요? 네. 여성분들이 들면 이게 생각보다 커가지고 저희도 좀 들어봤는데 작은 느낌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35로 네. 할게요. 35로? 네, 보스터는 네. 이제 끈 자체를 안에 넣을 수도 있고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묶음으로 가서 저도 브라운 쪽으로 가는 게 더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류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스카프도 재질이 되게 많아요. 보시고 골라주시면 전 실크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걸로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브러치를 보여드릴게요. 네. 저 이거 결정했어요. 결정. 네. 이게 보시는 그림 카메라에 안 찍혀가지고 한 번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 번만 볼게요. 그럼 좀 아쉬워요. 한 90%.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타입 B. 이거는 다시 그려도 돼요? 제가? 네, 지금 다시 그려도 돼요. 그럼 제가 그린 걸로 나가는구나. 저 다시 그릴게요. 밑에 거는 조금 더 밝은 파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괜찮은데? 지금 네. 얘는 눈썹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얘는 눈썹이 없고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저희는 가죽이랑 금속 같이 좀 여러 메탈을 섞어서 이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드려도 괜찮은데 네, 좋아요. 자질구리 한 거 몇 개 더 넣으면 이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사실 크게 그려도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약간 이런 것도 색깔 알아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또 크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귀엽게 몇 개 하면은 아미분들이 그냥 탁탁탁탁 코피 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다 코피 흘리고 있나요? 네, 코피 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이런 거 코피가 아니라요 네. 이런 거 약간 그 길이 다르게 나는 건가요? 이렇게 막 네. 이렇게 정직하게 말고 약간 언밸런스하게 입술 막 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건 막 꽃같이 해주시고 되고 얘는 구름같이 그럼 얘는 색깔을 막 좀 여러 구름. 개 써도 돼요? 네 얘는 막 화려하게도 돼요 꽃 이렇게 그리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 내려갔는데 얘가 한 송이 있고 제가 약간 좀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건데 좀 귀엽게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요거까지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